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도심의 주관형 정비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교재 341쪽 한번 펴보시죠. 이 정비법, 양이 좀 많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난해하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6문제 나오는데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한 6문제 중 3문제 이상 이렇게 맞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좀 쉬울 거예요. 그래, 이 요약집에 있는 걸또 여러분은 반복해서 정리하면 최소한도 4~5문제 맞출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요약집만 반복해서 보십시오. 자, 이 정비법은 정비사업 크게 3가지 했던 것을 2가지도 추가해서 5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있죠.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 사업, 공공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공공 재건축 사업.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의 사업 시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 정비법으로서 그 절차는 341쪽에 표가 있죠. 이 표를 통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비사업 시행 절차가 거기에 나왔는데, 여러분은 이 표를 통해서 큰 줄기를 좀 꿰뚫고 계셔야 되겠다. 한번 가볍게 빠른 속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할 때는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계획서를 만듭니다. 그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 전체에 대하여 만드는 계획이고, 각큰 도시의장, 이런 도시장이 자기 도시에서 만든 정책계획서가 있죠. 국토 전체에 대하여 만든 계획이 도시점 주관형 정비 기본 방침이고, 각 도시별로 만든 것이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이죠. 이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고 나서 그 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정책을 집행해 나가고자 사업이 시행되는 바. 이런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이제 정책에 맞게 하나하나 사업을 집행해 나가고자 할 때는 정비계획을 만들어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딱 수립해서 고시함으로써 그 사업장인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도 있게 되죠. 이런 정비구역 지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사업을 할때 시행자가 나와야 되겠죠. 이 시행자는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은 주로 그 안에 있는 토지동수자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해요. 그리고 주관경 개사업은 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은 공적 주체가 해주죠. 그 지역의 시장운수 등이 한다든가 토지주택공사 등이 들어와서 하죠. 이때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조합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때 조합을 만드는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놓고 늦어도 2년에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추진을 구성해서 승인, 신청해서 승인받습니다. 추진을 만들고요. 추진에 만들어가지고 추진에 책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죠. 관할 시장운수 등한테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인가가 떨어지면 바로 30년에 등기해서 법인을 만듭니다. 그 법인이 조합이 되죠. 그래서 조합이라는 시행자가 등장하면 그 조합이라는 자는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죠. 그리고 시행자가 누가 됐든 다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 사업 시행계획 작성해서 관할 시장 군수들한테 인가시하면 60일이면 인가의무가 떨어지죠. 만약 인가 고시가 떨어졌답시다.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이제 사업을 시행해 나가기 위한 절차로서 급물살을 탑니다. 이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해서 종전가가 싹 확정되거든요.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종전토지 건축물의 가격이 탁탁 결정납니다. 어떻게? 감정평가법을 동원해서 딱딱 결정하죠. 그래,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해서 종전가가 확정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거 얼마란 거 알죠?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종전토지 건축물 소유자들. 그래서 이제 이삿짐 쌀거 싸고 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 기준에서 분양 신청을 하도록 분양 신청 통지를 해줘요. 시행자가 토지동구수리한테. 그 기간은 사업 시행과 고시가 떨어지면 늦어도 120일 내에 하게 되죠. 그래, 이렇게 토지동구수리한테 분양 신청하도록 통지서가 가면 그 통지를 받았던 토지동거 소유자들은 분양받고 싶다 그러면 분양신청 기간을 정해서 알려주니까요. 그 기간은 30일상 60일 포함해서 알려주죠.
아차면 뭐 20일 또 연장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분양시정 기간이 정해지면 분양시정 기간 내 분양받고자 하면 바로 시행인한테 분양신청을 하게 되죠. 분양신청 기간이 딱 끝났다. 그러면 분양신청 현황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는 분양을 해줘야 한다. 계획을 짜죠.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일까? 관리처분 계획이죠. 관리처분 계획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딱 수립해가지고, 자, 이 계획에 맞게 정비사업 끝나고 분양처분을 해주겠다라고 단할 시장군수들한테 인가신청해서 인가받죠. 관리처분 인가 고시를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분양계획은 확정되는 것이죠. 그래, 관리처분 인가 고시에 따르면 법적으로 중대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종전 물건 있죠? 토지소유자, 뭐, 건축물소유자, 용익권자들. 얘네들은 바로 사용수익이 법적으로 정지돼요. 왜? 이제 본격적인 그 노후 불량화된 건축물인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사용수익을 정지시키고 바로 철거에 들어갑니다. 철거하고 나서 싹 정리하겠죠. 그 사업 현장을 가서 보면 노후 불량률을 다 해체하고 부시고 해서 다 날립니다. 그래서 다 이제 트럭으로 다 끌어내죠.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밑바닥인 땅바닥이 나오죠. 땅바닥만 나옵니다. 이제 흙만 나오는 것이죠. 다 정리하면. 그리고 포크를 밀어버리죠. 밀어서 평탄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면 아파트 세울 수 있는 땅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걸 말하고 그래요.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를 대지라 하죠. 대지 만들었다. 거기다 이제 하나하나 건축물인 아파트 같은 걸 세웁니다. 공사하죠? 공사할 때 누가 할까요? 시공자가 선정되어져야 그자가 와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 시공자란 자는 어떻게 해서 탄생되느냐? 아, 조합 같은 자가 시행자다. 그러면 조합이 시공을 선정하죠. 재개발 사업을 할때 토지등록소유자가 또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시행자들이 시공료를 선정해서 사업을 맡기죠. 시공자는 아무나 될수 있는 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면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설업자. 주택법상 일정 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한테 그 등록을 마쳤던 등록사업자. 이 양자만 대한민국에서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네들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사업을 맡기는데요. 그때 시공자들. 바로 이 인가 받았던 사업 시행 계획서대로 공사를 해서 딱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공사 끝났다. 공사가 끝나게 되면 다시 공사 끝났습니다라고 검사 받아야 되죠. 이걸 준공검사랍니다. 준공검사 신청이라면 오케이. 바로 인가 받았던 사업 시행 계획서대로 했네요. 그래서 딱 때리죠. 이걸 준공인가를 하죠. 준공인가 고시에 따르면 사업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업이 끝났으니까 분양 신청했던 자들에게 예쁘게 아파트에 아파트 건축했던 것을 소유권 넘겨주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라 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증원권, 감안권 했다면 그 차액을 청산으로 줘봤겠죠? 그래서 청산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전 등기까지 해주죠, 시행자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종결시켜 나가는 것이 정비사업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그 절차에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볍게 눈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342페이지. 그리고 여러분은 그 정비사업 시행 절차 큰 줄기는 좀 잡고 들어가야 돼요. 시험장에. 큰 줄기, 흐름을. 딱딱딱. 조합설립 인가가 먼저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뭐냐? 먼저냐? 사업시 인가가 먼저냐? 이 절차 나름대로 순서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뭐가 먼저인가? 이렇게. 자, 그런 것들을 좀 눈을 한 번씩 찍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42페이지에 용어의 정의 나와 있죠. 이 용어의 정의가 11개에 규정되어 있는데, 용어의 정의에서는 반드시 함재 나와요. 이건 점수 주기 한 최하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면 먹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걸 못 먹고 틀려버렸다 그러면 그분은 상당히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용어의 정의 바로 철저하게 좀 정리해서 자기 것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342페이지 보죠. 자, 지금 우리가 도심의 주거용 정비법 하고 있습니다. 약적으로 도시정비법을 하죠. 여섯 문제 나온다 그랬죠. 최소 세 문제 이상 맞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조민의 정비사업 시행자실 한번 눈을 훑어보았습니다. 자, 지금 이 법에 나오는 용어 정의를 또 보려고 합니다. 용어 정의는 11개가 있습니다. 자, 용어 정의에서도 특히 2번 꼭 알으셔야 돼요. 이 정비사업 종류가 5개 있다. 아까 했죠. 이름을 아실 거, 무슨 무슨 사업이냐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공공재개발, 재건축, 공공재건축 5개 있다. 이 5가지 사업 할 때는 막 할까요? 장소 적어서 할까요? 그 적어서 하죠. 그게 뭐예요? 정비구역이죠. 노후불량시설 위치에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장소 찍습니다. 이걸 정비구역. 이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하지 밖에서 하는 거 아니다. 그래, 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래, 이 국토 전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을 시키자 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 중에서도 이 정비사업 할 때 장소 찍어서 정비사업 할 때 적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정비법이죠. 그래서 정비법은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해서 이 안에서 정비사업 할 때만 적용하는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이 정비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그때는 정비법을 먼저 적용하고, 정비법이 없으면 국토 전체에 대해 적용하자는 일반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관련 내용을 준용해야 된다, 이렇게 법의 적용 순서도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정비사업을 하고자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지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지정할 때 누가 지정할까? 지정권자는 아셔야 돼요. 자, 지역별로 생각하세요. 서울특별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 누구만 지정할 수 있냐? 특별시장만. 서울특별시에 25명의 자치구청장이 있는데 자치구청장 지정권자 절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와서 지정하냐? 지정 못해요. 특별시장만. 광역시는 광역시장만. 그리고 세종은 세종특별자치시장만.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의사만. 팔도가 문제가 되겠네요. 경기도 수원시에서 한다. 그때는 경기도사가 지은 게 아니고 시에선 시장, 군에선 군수가 지한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6명뿐이니까 6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뜨리고 계셔야 되겠다. 그래, 과학에도 이게 한번 출제된 바 있어요. 그래, 우리가 공부를 하다면 지정권자에 대하여 계속 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전주에 했던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 지정권자 엄청 우리가 자세히 봤지 않습니까? 그래, 정비법하고 도시개발법은 또 헷갈려서 안 돼요. 정비법상 정비구역 이내들만 지정권자이고, 그런데 말해서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사, 대도시장, 국토교통부장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는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에서 구청장 지정권자 아니다, 지정요청자다,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헷갈리기 딱 좋고 출제 잘 되니까 비교해 두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다면 지정권자를 엄청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들을 쫙 깨뜨리고 계셔야 돼요. 빠른 속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냐? 국토협상, 국토교통부냐, 도의사,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국토계법상 용도 지역은 누가 지정하느냐?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장만. 용도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장만. 근데 용도구역이 5개 있죠. 이 5가지 용도구역은 다 다르죠. 개발제한구역은 오직 국토교통부장관만. 시가와 조정의 원칙, 시도사 외에 국가계획과 연계수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산장어 보고는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시장 공급은 누가 합니까? 시도사고 대도시장만.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결정해서 지정합니까? 도시군갈계 결정. 이런 것들이 탁탁 떠올라야 되죠. 그 다음에 국토계법명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누가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수 한다, 꼭 아셔야 돼요. 국토계법명상 개발 밀도가류역 지정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누가 하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땡 여기까지만 딱 해야 돼요.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죠. 특광, 특특, 시장, 수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정권자를 쫙 해두고 계셔야 돼요. 국토교통명상 시범도시 지정은 누가 하느냐? 시범도시 지정은 국토교통부장만. 그러면 국토교법상 지정권자를 싹 정리하는 것이죠.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 지정 조금 전에 했죠. 시도사, 대도시장, 국장이라고. 정비법상 정비권 이네들만 한다 꼭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정비사업 다섯 가지 이름을 꼭 알아주시고. 이때 정비사업은 끝. 이것은 무슨 사업이지? 물어보면 이 사업이다. 이거 뭐지? 이거다. 이렇게 짝치기가 중요해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 정비 기반설은 양화나 노블랑층으로 해당하는 공농태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주관경을 계산하는 사업, 뭐냐? 뭐예요? 재건축 사업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도시균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뭐냐? 그러면 무슨 사업일까요?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및 다세대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정비 기반설 및 공동 이용설을 확충, 설치해 나가는, 그리고 그 장소의 주관경을 개선 사업. 이걸 뭐라고 할까요? 주관경 개선 사업,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하고 왼쪽의 사업을 짝짓해서 딱 암기할 거. 자,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쫙 나와있죠. 이것들을 짝짓해서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포인트 잡아서 1번 도시 저소득지민 집단 거주지역 하면 무슨 사업이지? 주관경 사업. 이것은 정비 기반설을 열어 극혜라 노블랑층은 가도합이지. 그래서 극혜라 그러면 주관경 사업. 2번 봐봐. 재개발은 그냥 열어 재개발.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보면 재건축 사업은 양화나 있죠. 양화라면 재건축, 열어라면 재개발, 극혜라는 주관경 사업. 이렇게 딱딱 짝해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단독, 다세대, 조금 전에 했죠? 상업, 공업적 했죠? 이런 것들 하면 딱딱 무슨 사업이다라고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공공 재개발 사업에서 우리가 알아둘 것. 재개발은 재개발인데, 공적 주체가 사업 시행자로서, 대행자로서 들어와서 사업한다. 뭐, 시장수 등, 토지주동사 등, 이네들 가서 사업하면 그게 재개발이 공공으로 바뀝니다. 공공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없는 섬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많이 만들도록 규제를 해요. 규제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342쪽에 가로 2번에 있죠.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전체 연면적 중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연면적에 50% 이상을 없는 서민이 받아갈 수 있는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을 해야 한다. 자, 그 50이란 말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100번 50 이상, 그거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해서 공공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역시 공적 주체가 사업을 해주는데, 공공재건축 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종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이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단지 내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에 해당하는 세대수량을 건설 공급하도록 규제한다. 160이라는 수치. 좀 세대수를 많이 만들어서 공급을 하도록 규제합니다. 그 수치를 꼭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셔서 4번과 5번 묶어서 비교. 이 용어의 정의에서 이제 금방 다섯 가지 정비사업의 뜻들을 잘 짝지게 두실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공공시설하고요. 공공이용시설하고 정비 기반설을 꼭 묶어서 비교할 거.
공동이용시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자, 이 공동이용시설하고 이 정비기반시설을 묶어서 잘 비교해 두셔야 됩니다. 어떠한 게 공동이용시설이지,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인가, 이거. 그래서 이것은 암기법 써놨죠? 제일 밑에다가 놀, 마, 착, 새, 집, 구경, 타가수, 이렇게.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 구판장, 경로당, 타가소, 화장실, 수도. 자, 정비 기반서는 쫙 떠오르도록 머리에다 좀 새겨두세요. 딱딱딱딱 해가지고. 그래, 이 정비관에, 이렇게 정비관에 들어가게 되는 도로 상하수도, 뭐, 국어, 도랑,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공원, 광장, 녹지, 그 외에도 공공공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이런 것들 쭉 좀 읽어두세요. 자, 그거 좀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공동구.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6번. 이 용어의 정의에서 토지등 소재 뜻. 이거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비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게. 정비법에 나오는 용어인데, 토지등 소재 뜻이 뭐냐? 그러면, 여기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이다, 그러면 같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 토지등 소유라는 것은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이 뭐냐? 등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을 말한다, 이렇게. 근데 재건축 사업은 다르다. 이게 특히 또 중요하네요.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재라는 것은 정비구역 안에 지상권이 아니에요. 나대지 소재도 아닙니다. 동시권이에요. 건축물하고 그 밑바닥인 토지, 부속 토지라 하죠. 그걸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거.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재. 꼭 알아주시고. 대지 뜻도 잘 나와요. 정비사업에 조성된 토지. 주택단지. 바로 정비법에 의한 주택단지라는 것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옆택을 건설한 일단 토지가도 하나의 주택단으로 보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한 일단 토지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9번. 이, 그 정비법상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해야 이 사업자 철거해서 부실 수가 있죠. 이것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잖아요. 그때 노후 불량시 뭐냐? 그러면 이런 것이야 된다라고 범위를 규정하고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넘어가서 보면 4번까지가 한 묶음이죠. 특히 여러분께서는 1번하고요, 3번에 디귿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기억, 니은을 좀 잘 받으셔야 돼요. 이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려면 붕괴되거나 이런 것들이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면 노불량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준공일을 기준해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하는 데 비용, 보수 보강했다 내무쳐요. 보수보강이 4자니까 앞에 40년이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노후불량시에 해당한 거 보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화된 건축물로서, 여기다 동그라미 쳐요. 미관, 노화. 2자, 다 3자. 그래,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자니까 20년, 세니까 30년, 이렇게. 20년 이상 30년을 보면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건축면 노후불량시설이다, 이렇게. 나머지 통과. 10번, 11번 읽어두시기 바라고요.
그 11번에 정관등. 정관등은 다음것을 만다 할 때 다음것은 바로 위에 있어요. 그 표가 위로 올라가 버렸죠. 조합의 정관, 사업시행자인 토의등의 소자가 자치로 정한 귀학, 시장수 등, 토지지통사 등, 신탁업자 만든 시행규정. 이걸 묶어서 약자로 정관등이라 해요. 여러분께서는 거기에서 시험공부로서 알아둘까? 정관은 누가 사업할 때 만든 거냐? 조합. 조합은 두 가지가 있죠. 재개발 정비사업자하고 재건축 정비사업자 있죠. 조합이 사업할 때는 정관 정해서 정관대로 해요. 그런데 이 재개발 사업을 하려는데 그 사업장에 토의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다 그러면 조합 안 만들고 토의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죠.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자에 대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할 때는 이네들은 뭐 가지고 하냐? 규약 정해서 해요. 규약. 짝짓기 잘해주세요. 그리고 이 조합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토지등소유자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관할 시장 군승이 대신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봐보면 토지 주택공사 등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신탁업자가 또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 이네들 사업한다 그때 막아는 게 아니라 시행규정을 정해서 해요. 그래서 시행규정 이네들이 사업을 할 때 토의등 소유자가 사업할 때 뭐 만들어서 한다? 규약. 조합이 사업할 때 뭐 가지고 한다? 정관. 이렇게 좀 짧게 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45페이지. 지금까지 용어의 정의를 살펴왔던 것이고요. 용어의 정의 어렵지 않죠? 자,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서 추진하죠. 그래, 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국토 전체의 노블랑실 밀집해 있는 지역 통계 자료를 국토교통부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10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이 정비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서 만들죠. 10년마다 수립해서요 나갔는데 그 계획을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 하는 거죠. 이걸 수립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다섯 가지인데 그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서 수립하죠. 약속 기본 방침.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장. 몇 년에 대답하고? 10년. 그리고 나서 타당성도 검토해요. 타당성 검토 주기는 5년마다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알아두실 거. 기본 방침은 누가 수립하지? 국토교통부장은. 몇 년에 대답을 수립하지? 10년.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정비하지? 5년. 이 세 가지 알아두시고, 이 국가적 차원의 이 기본 방침을 반영해서 각 도시장들이 자기 지역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책을 만들죠. 그 장이 누가 있습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까지. 군수는 아니고요. 이네들이 자기 지역의 정비사업 다섯 가지를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만들어요. 그 계획서는 중요합니다.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 하죠. 약조로 기본 계획. 이걸 수립해서 고시한 다음에
이렇게 국장한테 보고를 꼭 해야 돼요. 우리 도시에서 이렇게 할래요? 하기로 했어요라고 보고를 꼭 해야 됩니다. 이 기본 계획은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요약집에 있는 거 철저하게 정리하면 돼요. 수리권자 군수는 안 들어간다. 도시의 장인 5명만 수리권자다. 이 자들 수립했다면 고시하고 나서 국토교통부한테 꼭 보고해야 한다, 보고. 이 자들이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역시 이것도 정책 계획 쓰니까 몇 년을 내다고 쓰느냐? 10년 단위로 수립. 이 계획, 정책 계획 몇 년마다 타당성 재부터는가? 타당성 재검토 주기 똑같아, 5년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상 주민한테 공람시켜요. 이때 공람 기간 며칠 이상이지? 14일 이상. 그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합니다. 지방의회에게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보내면 며칠이면 다 보지? 60일이다. 60일 지날 때 의견이 있었으면 이의 없는 거 간주하고 통과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심의 거쳐서 고시하는데요. 이때 이 시장이 좀 문제가 돼요. 이 시장. 팔도되어 있는 시장 중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장을 대도시장이라 하죠. 미만은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죠. 이때 그 시장들은 일단은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도지사님이 야, 너네 도시는 그러잖아. 별볼일 없잖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찍어주면 그때는 수립하지 않아도 돼요.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도지사 수립할 필요 없다라고 찍어주면 수립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말씀 없으면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했다면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승인받아야 돼요. 대도시장이 아닌 자가 자기 도시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기준은 누가 정하냐? 뭐다 아시지만 잘 나오니까 알으세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자, 그 내용이 345페이지 2번에 가로 1번, 오른쪽에 2번이 나 있죠? 꼭 읽어두실 것. 1-1, 1-2, 1-3, 1-4도 꼭 읽어두실 것. 그러면 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하냐? 포함할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비사업 다섯 가지인데 그 사업에 관한 기본 방향과 계획관,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의 계략적인 범위, 그런 장소를 정비구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약자로 정비 예정계라는데,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인 범위와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이런 것들을 꼭 밝혀요. 자, 그거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에서 밝힌 그 시점이 됐다.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그 정비 예정 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정비계획 이반권자가 정비계획을 만들어요. 이제 이 정비계획은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정비계획을 한번 만들어서 결정 나면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반이란 말입니다. 이반에서 결정 고시하면 고시한 이 정비계획 내용대로 사업이 추진돼요. 그만큼 중요한 계획이 정비계획입니다. 왜이 정비계획에다가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 이러이러한 내용을 포함해라 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이 계획에 따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뭐지? 사업 명칭을 밝혀야 되겠죠. 정비사업 명칭. 그 사업은 어디서 하지? 그 범위를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업자 뭐 하지? 건축물의 주용도.
아파트 짓는다, 뭐 상가 짓는다, 이렇게. 그리고 그 사업장에 시설 뭐뭐 들어가지? 도시 군객설이니, 뭐, 공동이용설이니, 정비기반설 이런 것들 쫙 집어듭니다. 세입자의 주거안정대책 어떻게 하지? 등등등. 그리고 필요하면 국토협상 지구단위계.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위반해요. 이때 위반은 누가 하냐? 바로, 이 시장, 군수, 위반은 구청장 등. 구청장 등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과 6대 광역시에 있는 군수를 말해요. 그네들이 위반하고요. 팔도에서는 시장 군수들이 직접 위반하죠.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주도특별자치도의사가 위반하죠. 위반할 때 절차가 있죠. 주민한테 이 내용을 미리 알려줘요. 보여준다. 이걸 공람이라 하죠. 이렇게 공개 열람시킨다. 이건 30일 이상 보장합니다. 아까 기본계획은 14일만 공람해도 되죠. 이 계획은 아주 중요한 게니까 30일 이상 보장한다. 그래, 주민들 의견 들으면 타당한 반영해 주겠지. 지방의 의견 들어갑니다. 지방에 있다 보내면 그네들 욕심이 의견이 시하면 돼요. 그 정도 알아주시고요. 이 정비계획을 딱 결정 고시하면 정비계획 들어있는 사업장, 이 정비계획도 딱 확정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의시가 이루어지죠. 그래, 이 정비구역 지정의시는 정비계획 위반 결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정비구역을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서 한다 했는데,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아닌 여기에요. 서울특별시 6대광역시 구청장 등. 이 구청장 등은 자기들은 위반해 가지고요. 서울은 특별시장한테 6대광역 광역시한테 이 계획을 채우면서 이 계획을 결정해서 이 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지정 신청을 해요.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에 받아서 정비 계획을 결정해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해 줍니다. 자, 그 내용이 346쪽 하고요. 넘어가서 보면 347쪽이 나옵니다. 읽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 정비구역을 이렇게 지정한다. 그럴 때는 너무 크면 분할 지정할 수 있고요. 이게 떨어져 있다, 서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결합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인접해 있으면 서로 통합해서 지정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박스 안에 347쪽, 하나의 정비구역 둘 이상으로 정비로 분할 지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서로 인접한 구역은 하나의 구로 통합 지정할 수 있고, 서로 연접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 그러면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정부로 묶어서 결합 지정할 수 있다 봐주시고요. 정비 계획 위반 결정 정비 지정을 절차에서 주민에게 공람시켜서 30일 이상 보장. 지방의회는 60인의 의견 제시. 그 정도 보시고요. 정비계획은 박스 안에 있는 거 포함하는데 특히 2번 정비 구역 면적 포함하고 정비 사업 시행 시기도 밝히고 나머지 통과, 시행 방법도 정하죠. 자, 그 다음에 348페이지. 가로 3번.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이 계획을 원래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정비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했다. 그러면 위반권자들 위반에 들어가면 좋은데 멍 때리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기본계획을 공람시킬 때 주민들이 공람을 해서 어느 지역에 재개발을 하게 한 정비계획을 언제 만든다더라 라고 알게 되었네요. 근데 위반권자가요, 정비계획을 안 만들고 있으면 그 토지농소자 등이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바로 이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348페이지.
박스 안에 들어가면 1번 나와 있죠? 읽어보시고 나머지 통과. 그러면 349페이지 2반 제한이 들어가게 됐다. 박스 안에 2번만 받으세요. 며칠이면 답이 가냐? 60일.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30일 연장 통보 이렇게 보시고요. 4번과 5번, 가로 4번, 5번 잘 받으세요.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 발생하냐? 이 장소는 국토협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 가능되고요. 정비계획 내용 중 지구단위계획 내용상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결정고시 되면 그 지구단위 계획도 결정고시를 간주합니다. 그리고요, 정비법상 이런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국토협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만들죠. 이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때에 정비계획에 집어넣어야 할 이 내용을 지구단위에 넣어서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다가 다 포함해서 지구단위를 딱 결정시하면 바로 이 장소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간주돼요. 가로 5번. 그 다음에 4번도 잘 받으시오. 4번 중요하네. 자, 이렇게 기본계획을 공람시키고 있는 정비 A종국이 있다요. 기본계획을 공람시키면 주민들이 와서 어느 지역의 재개발을 언제쯤 진행을 하겠구나. 그 A종국이 이렇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미리 선제적으로 여기가 A종국이다. 그러면 미리 여기다가 다음에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몽땅 쪼개가지고 나눠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현장에서는 지분 쪼개기라 해요.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여러 개로 만드는 걸 지분 쪼개기라 하죠. 이런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게 되면 사업성을 떨어뜨려서 사업하기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지분 쪼개기를 못하도록 규제해버립니다. 지분 쪼개는 방법은 한 필지를 수필로 분할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가 A가 단독 써야 했었는데 분할하게 해서 이거 다른 한테 소유권 줘버립니다. 1한테 주고 2한테 주고 3한테 주고 뭐 4한테 줘버렸다 그러면 소유권자 엄청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지분 쪼개기를 해요. 그리고 이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여기다 지분 쪼개기 또 할 수 있어요. 여기다 다세대 같은 걸 건축해서 소유자를 또 A로 또 B로 C로 해서 구분 소유를 몽땅 늘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분적이. 이런 지분적이를 못하게 막을 필요 있다. 그래 이 정비 기본계획을 공람시키는 정비 A종구역 그리고 이 정비계획이 위반되고 있는 지역, 수립되고 있는 지역, 정시로 지정되지 않고 아직 결정 안 나고 수립되고 있는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이거 꼭 필요해서 했던 게 아니고 분양받을 권리를 늘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투기 행위라고 그래요. 투기 행위. 이런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요. 그리고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이런 거 못해라고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서 제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 기본계획을 공람적인 정비 예중이라든가 그리고 정비계획을 실패하고 있는 지역, 위반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두 가지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무엇과 무엇을 제한할 수 있냐? 건축물 건축하고 토지 분할. 이때 제한기간이 중요하다. 원칙은 3년, 1회 하나여 1년 더 연장 가능하다. 이 정도를 깨뜨리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49페이지 하버담보의 5번. 이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행위자가 가 있죠. 행위자는 오른쪽 페이지 350페이지 있는데 우리가 전주의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굴에 관해서 행위자를 공부했건만 그거하고 유사해. 그래서 너무 쉬워요. 자, 350페이지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정하면 이 안에서는 건공 토토토 물주 7가지가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다만 이 건축물과 가선축으로 첫 번째 봐봐요. 허가 대상은 건축과 용도 변경지 대수는 아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굴에 관해서는 건축 대수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이었는데 정비구역은 노블랑춤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찍어놓은 장소니까 노블랑춤을 대상으로 대수는 허가받지 않도록 허용하겠다 이거죠. 어차피 부실 거 좀 고쳐 쓴다는데 봐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하면 위반자로서 처벌의 정도가 좀 약해요. 도시락 구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을 범칙한데 여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을 범칙한다.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 같아요. 그래 읽어보시고요. 허가권자한테 허가 받았던 상을 변경하여 변경허가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받았던 시장군수 등은 허가 내주기 전에 시행자 있으면 시행자 의견 드려야 된다. 허가 떨어지면 국토부상 개발행 허가 받으면 된다. 기득권 보호도 똑같아. 도시개발구역과 이 구역 지정구 이상 시 이미 허가 등을 받아 공사에 사업에 착수한 자들 개소할 수 있는 뒤에 30일에 신고하고 개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가 7가지 있어요. 하나가 도시개발구역과 다른데 이건 노후불량층 밀집해 있는 지역이니까 노후불량층 밀집해 있는 것들 바로 붕괴우려가 있다 그러면 안전조치 취하는 것은 허가 없이 그냥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나머지 똑같은 게 읽어보시고요. 352표로 갑니다. 하나 더. 352표의 8번이 또 중요하죠. 6번, 7번 말씀드렸고요. 8번. 이 정비 예정기라든가 정수로 정돼 있는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상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절대 안 된다. 받으시고. 잠시 쉬었다가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